국내 자동차 업계가 지난달 사상 최고 판매 실적으로 바짝 고무되면서 10월도 적극적인 판매 공세에 나서며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신차 효과를 톡톡히 이끌어낸 자동차 업체들은 좀 더 큰 폭의 차 가격 할인의 실적 위로금 등 각종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면서 연말까지 판매 호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GM대우는 이달부터 슈퍼세이프 워런티 SSW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며 할인폭을 최대 100만까지 확대했다. 새 지원 프로그램은 토스카와 윈스톰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 사고 시 타임과 실이 50%가 넘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신차 교환이나 장기 입원 위로금 지원, 실직 위로금을 500만원 지급 등이 주보장 내용이다. 또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 1인당 500만원, 소송 방어비 사고당 200만원, 얼굴 성형 비용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장기 입원 위로금도 300만원을 지급한다. GM대우는 또 토스카, 윈스톰 맥스를 현재 보유한 고객의 가족이 동일한 차종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을 할인해주는 마이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쌍용차도 이달부터 신차 구입비 지원과 할부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액티언 스포츠 구매 고객에게 20년간 자동차세 57만원을 지원하는 파격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카이런, 액티언 스포츠 구매 고객 중 사륜구동 옵션 및 트림을 선택하는 고객은 5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 쌍용차 출고 경험이 있는 고객이나 보유 고객이 재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쌍용차를 살 경우 20만원의 특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아차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구입 후 1년 내 사고 발생 시 조건에 따라 신차로 교환해 주거나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포르테 하이브리드는 30만원 할인이 새로 추가됐고 프라이드와 소울도 할인 폭이 기존보다 10만원씩 늘어났다. 현대차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과 차종별 10,000원의 할인 혜택을 10월에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현대차를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고객에 제공하는 할인 금액을 20만원으로 올렸다. 수입차 업체들도 파격적인 할인 경쟁에 돌입했다. 럭셔리 브랜드 인피니티는 G시리즈와 M35를 대상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10월 한 달간 제공한다. 파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한 준 고객은 G37 세단 및 쿠페 구입 시 취등록세를, G37 컨버터블 및 M35는 등록세의 세금 지원 혜택을 받는다. 한국 닛산은 콤팩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AUV, 인로그의 디럭스와 프리미엄 모델을 현금으로 사는 고객에게 차량 가격의 10%를 즉시 할인해주고 닛산 파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99,000원의 리스 및 36개월 무이자 할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중형 스포츠 세단 알티마를 사는 고객에게는 세부 모델별로 24개월 무이자 할부 구매 또는 등록세 5%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모델과 상관없이 7인치 컬러 스크린 내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를 장착해준다. 혼다 코리아도 10월부터 차량 가격을 최대 450만원까지 인하하며 대대적인 판촉에 나선다. 주력 모델인 어코드는
5 모델의 경우 4,090만 원에 2. 4 모델은 3,590만 원으로 9. 9% 이하에 판매한다. 대형 세단 레전드 3. 7 모델도 7,690만원에서 7,250만원으로 호. 7% 내렸다.